반갑습니다. 편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편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문법과 그리고 독해 편입 공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김현 편입 강남 플러스하고 신촌 플러스 종합반에서 상위권반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 경력은 18년 차입니다. 그리고 인강에서 문법과 독해를 담당하고 있는 조수연입니다. 편입 영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편입 전에 수능도 그리고 토익도 다 가르쳐봐서 확실히 비교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 편입이 가장 깊고 가장 어려워요. 그 이유는 대학교의 영문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까 맞추기를 바라고 내는 게 아니라 틀리길 바라고 그 학기 문제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영포자가 왜 편입이 가능하냐면 영어만 거의 1년 동안 편입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랑 현강에서 만난 학생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상위권 수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합격수에 써요. 비동사도 몰랐던 제가, 동사도 못 끊었던 제가. 근데 정말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저의 커리큘럼을 따라온 덕분에 수준을 많이 올려서 합격에 이룰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편입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통된 문법이나 독해 두 과목 다 기초부터 정말 탄탄하게 적용, 그리고 응용, 그리고 심화, 거기로 이어지면서 장기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종합반 학생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종합반에 강남과 신촌 플러스의 두 곳의 상위권반 기준 합격률이 무려 90% 육박합니다. 전국 최고죠. 퀄리티도 좋아서 상위권 대학 위주로 합격률이 90%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자신만의 어떤 수업이나 그리고 자습의 어떤 루틴을 지키는 게 최고의 비법이에요. 정말 평범하게 들리겠지만 수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복습을 하는 과정을 정말 장기전에 맞춰서 여러분이 시간별로 그리고 요일별로 꾸준하게 갖고 가는 거 굉장히 힘들면서도 꼭 필요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인강을 든 학생들 강의와 자습 루틴을 꼭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강의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복습 그런 루틴을 지키면서 꼭 완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법은 제가 종합반 강의평가가 오랫동안 이제 1등을 해왔었는데 이것이 증명하듯이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시험장 가서 거의 문법을 다 맞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상위권만이라도 말을 쉽게 하고 쓸데없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딱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빠르고 간결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암기시로 이것만 몇 초만 되지 마시고 필요한 건 어떤 반복을 통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키워서 꼭 시험장에서 다 맞도록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어휘와 문법 위주로 이론을 많이 외우시고요.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외우냐면 정말 뭐 화장실에 줄 서 있으면서도 많이 외우고 벽이나 냉장고 이런 데 다 붙여놔요. 포스트잇으로. 반복과 암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스킬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쉬운 난이도부터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 단락단락 사이에 어떤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추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 즉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상위권 독해에서도 여러분이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어떤 종합반 수업이나 인강 수업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편입 영어 시기별로 제가 공부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반 학생들과 인강 학생들 그 시기는 다 비슷한데요. 상반기는 어휘와 그리고 문법 중심으로 하반기는 독해의 힘을 실으면서 문법 어휘를 계속 반복하시고 특히 인강 학생들은 늦게 시작을 해도 인강 특성상 이론부터 강의들을 빠르게 보면서 파트별 문제풀이와 그렇게 병행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인강 문법 문제에 다양한 난이도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꼭 적용 연습하시고 그리고 독해 문제풀이 스킬을 하반기 때 같이 연습하시면 좋은 어떤 학습 방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영어 절대 놓지 마세요. 영어와 수학 비중을 6대 4, 이게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두 과목 중에서 좀 더 힘을 실어야 하는 과목의 6, 그리고 4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융통성 있게 1년 동안 쭉쭉 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학교를 병행하면서 편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합반에서 새벽이나 저녁 상위권반을 오랫동안 하면서 봤는데 다 이제 학교를 병행했던 학생들이죠. 종합반이나 인강을 듣는 학생들 중에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습 시간의 어떤 부족을 가장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말 시간을 정말 아까우면서 절대 낭비를 하지 않아요. 정말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어휘 암기, 문법 암기 열심히 합니다. 1학기 첫 중간고사가 가장 고비인데 처음 겪다 보니까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수님 저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하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래도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 어떤 기말고사 때라든가 2학기 수강 시험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융통성 있게 더 신경을 잘 쓰고 중요한 거 자습 이전에 수업을 잘 들으시면 자습 시간이 확실히 줄고 그리고 시간이 들린 만큼 결과도 좋으면서 효율성이 아주 올라와요.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문제에서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반이나 인강에서 제가 문법이나 독해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뭐가 문제에서 나오는지 찍어주는 수업이 그래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편입을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이 편입 합격하더라 뭐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다 소중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잘하는데 정말 자만하지 않고 기초부터 정말 열심히 듣는 학생, 요란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라는 대로 조용히 꾸준히 하는 학생, 그리고 주변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서 합격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문법을 원래 싫어하고 안 했는데 저 만나고 나서 문법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합격하고 문법 학원 강사가 되신 강사님들. 근데 이 학생들의 모든 공통점은요, 원래 문법이나 독해를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부터 정말 조각을 쌓아 올려서 최상위권으로 상승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하는 어떤 커리큘럼을 그대로 잘 쫓아오고 그리고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걸 수업시간과 인간 강의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꾸준히 해주고 무엇보다도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었습니다. 복습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제풀이 방법이라든가 또는 매달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에 편입 준비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는 편입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 지금 본인의 어떤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종합반과 인강에서 정말 열심히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기 좋은 달은 앞으로도 매년 옵니다. 굳이 올해도 놀기보다는 늦기 전에 빨리 종합반이나 인강으로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하도록 하시죠. 더 궁금하신 점은 김영편입 홈페이지에 교수 카페 Q&A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반과 인강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 아이돌이에요. 직캠 3개 감수. 저 직캠 좀 해주세요. 직캠 좀 올리게.